사실은 자네가 입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잖아. 안 먹는 숫자가 먹는 숫자보다 많어. 제가요? 반찬이. 제가 안 먹는 게 없는 사람인데 왜요? 먹기는 먹어도 단수를 하지 자네도 보면. 그래서 사실 반찬 해주기가 싫어. 밥 해주기가 어려워.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걸 어떡하나 하고는 이제 생각 다 못해. 저녁은 오면은 해줘야 되겠고. 그래서 그냥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나갔어요. 나가서 이제 낙지 사고. 모시 조개 사가지고 저 그 뭐야 저 조개탕도 쉬운 거 끓이시려고? 그만큼 내가 자네 오면은 나 혼자 같으면은 뭐 간단하게 먹고 어쨌든 저녁 안 먹기도 하고 말이야. 수영 갔다 와서 그냥 이렇게 먹고 그냥 저녁 때우고 얼마나 편해. 자네 온다 그러니까 그냥 짧은 솜씨로 그걸 또 비율을 좀 맞춰서 헤매길 내니까 어떻게 신경 쓰는지. 뭐 사이 온다고 특별히 신경 없네 그러면. 아니 그래도 낙지 좀 해놓으신 게 전부 다네. 낙지 자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뭐를 해주나 하고 고민을 하다 뛰어가서 낙지를 산다는 게 중요한 거야. 그럼요, 그게 중요한 거예요. 그게 얼마나 생각도 많이 했죠. 그렇지. 그 다음에 고민했지. 장구로 가느라고 걷기도 하셨죠. 그렇지. 땅같이 사이가 오니까 건강해지시잖아요. 그러니까 건강해져. 안 그러면 집에 있어도 가만히 누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고민을 했는데 그게 건강해. 그 정도는 고민이라고 하지 않고 행복한 거. 그래서 이제 이걸 이거 한잔 하실래요? 왜요? 술이랑 술잔 주시다 드셔보시지도 않았잖아요. 먹어보면은 써. 그렇다고 어디 가서 연애할 때 술 안 먹었어요? 아니 그 저기 장인도 술을 안 먹는데 내가 뭐 저기 그 친정 그 권신에는 술 잘 먹잖아요. 나는 그 권신에 술 먹는 게 싫어서 술 안 먹는 사람한테 결혼했다고.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. 많이 먹는 건 안 좋지만 조금씩 먹으면 맛있는데. 그 맛있는 사람이 먹어봐봐. 맛없는 사람은 안 먹을 테니까. 아니 혼자 먹는 술을 누가 먹어요? 같이 그래도 대장은 해줘야 먹지. 그럼 강병이는 해주나? 잘 먹어요? 그 함식을 시킨 걸 가서 그래. 저는 한 번도 술을 먹인 적이 없어요. 아, 어디서 배웠어? 얼마나 드시길래? 너 친구들한테 배우더니 맛있다 그러고 요즘에는 저녁에 저기 산책하거나 운동하고 오면 맥주 한 잔씩 지갑 꺼내놓고 먹자 그래요. 나는 안 먹어준다고 그래요. 아, 먹지 말라 그랬는데. 오늘 오랜만에 사이랑 이렇게 좋은데 조촐한데 왔는데 한 잔 드셔보시죠. 나 혼자 먹으라고 하면 무슨 맛으로 맥주를 먹어요. 맛있게 그러면. 맛있게? 우리 장은 역시 사이 맛도 잘 들어요. 하여 백년 손님인데 내가 대우는 못 해주나마. 그렇죠. 그거, 사주는 거는 먹어야지, 그죠? 사주는 거는 먹어야지. 네. 그거 아니지, 얘가. 네. 얘가 아니지. 맥주 좀 주실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니, 이걸 지금 다 먹으라고? 아니, 조금만 드셔보시라고요. 자, 맥주 왔으니까 드셔보세요. 아유, 이거 아닌데. 맥주 왔으니까 건배를 좀 해보시죠. 아이고, 병년 3년 고마우네. 좀 드셔요. 드셔보세요. 내려놓지 마시고. 아이, 근데 술에 대한 예의를 참 모르네. 예, 좀 드셔보시니까. 딱 부축은 그냥 먹어야 되는데 내려놓는 게 아닌데. 예. 2년에 한 번 정도 가지 않았나. 10년 동안 추석, 설, 명절 동안에 한 번도 친정을 못 갔어요. 네, 친정을 가본 적이 없어요. 명절 때 못 가다 보니까 많이 못 가게 된 것 같습니다. 형님이 데리고 오지 왜 안 데리고 오지? 남서방 솔직한 말로 남서방 장가를 잘 안 거냐. 결혼 전에 그 어떤 공항 파원해 부렀단 말이야. 어 뭐야? 아, 설마 저기가 어디예요? 거라. 옛날에 뭐 백남을 본다 하니 놀라서요. 그렇게 술을 먹었으면 안 되고 폭탄주 하지 말고 그거 처음 봤으니까 우리는 중요하지. 술 먹는 자세가 틀려 먹었어요. 한마디로 그래 먹었으면 안 돼.
되지. 나는 의사 사고 보고 의사 마음으로 하면 조금만 앉아가지고 쓰고 앉는 줄 알았지만.